자, 스캔기가 있어요. 스캔할 수 있는 스캔기. 아, 그리고 나와 한번 만나주지 않을래?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체인징 카드 메이커에 이어서 이번에는 플라워링 하트 체인징 카드 스캔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징 카드를 스캔하면 직업별 다양한 멘트와 운세 멘트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옆을 한번 볼까요? 아, 뒤를 한번 볼게요. 자, 체인징 카드 스캔북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직업 모드, 해피데이 모드로 해서 그 멘트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직업 코드 카드 46장과 해피데이 카드 14장을 모두 모아보세요. 체인징 카드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체인징 카드 세트 한 개를 구매를 해서 그걸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카드들과 지난번에 체인징 카드 메이커로 만들었던 이 카드들을 한번 카드들을 이용해서 멘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공을 해봤고요. 이거는 뭘까요? 체인징 카드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만큼의 이 카드를 다 모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자, 스캔기가 있어요. 스캔할 수 있는 스캔기. 그리고 캐릭터 카드, 이런 카드 스탠드 두 개가 들어있고요. 캐릭터 카드와 스페셜 카드 한 장. 그리고 코디 카드, 베이지가고 실버, 골드 이렇게 내 여기를 보고 색깔하는 것 같아요. 이거 골드고, 골드가 두 장. 그냥 한 장, 여기 실버가 세 장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해피데이 카드, 해피데이 카드가 한 장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카드 세우는 것까지 다 빼고 본격적으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전지를 이렇게 AAA 3개를 이렇게 넣고 잠갔고요. 자, 이게 원래 가운데에 돼 있어요. 가운데는 동작을 멈춤이고 이 위쪽 이렇게 열면 플라워링 하트 직업 모드 멘트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밑으로 이렇게 B쪽으로 내리시면 해피데이 카드, 운세 카드의 멘트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단 중간으로 해놓고 제가 지난번에 체인징 카드 메이커로 만든 카드들 있었죠? 이 카드 제가 이제 미리 먼저 성능을 한번 시험해본다고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어떤 코드인지 나와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멘트가 다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에서 하나만 뽑아서 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멘트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체인징 카드로. 자, 체인징 카드를 열고 이렇게 넣고 닫습니다. 그리고 이 A쪽으로, 직업 모드는 A쪽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요. 플라워링 핫! 그 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언니는 나에게 맡겨.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뭐든지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만든 체인징 카드 시연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원래 들어있던 근데 이게 운세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운세 카드. 운세 카드지만 이게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재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 한번 재미로 하지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운명, 운세 이거는 하나님께만 달려있거든요. 이 사람이 맞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명심하시고 자, 넣습니다. 자, 넣고 운세 이 카드의 멘트를 들어보시는 아까 밑으로 하셔야 된다고 했죠? 해피데이. 해피데이. 자, 해볼게요. 이 아까 지금 방금 넣었던 카드는 아까 뭐였죠? 해피데이 카드 중에서 이거였어요. 프린세스 카드거든요. 프린세스 카드의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스마일 스마일 하는 거야.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거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오늘은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좋은 친구가 생길지도 몰라. 최선을 다해 도전해봐. 아름다운 것들 보면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자, 여기까지 해서 중복되는 것 같아요. 먼저 프린세스 카드, 해피데이 카드 들어봤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아이돌 카드예요. 아이돌 카드, 아이돌 해피데이 카드입니다. 한번 또 들어볼게요. 좋은 친구가 생길지도 몰라. 좋은 친구가 생길지도 몰라. 아름다운 것들 보면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드디어 사랑이 찾아온 건가? 고민하던 일이 해결될지도 몰라.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거야. 고민하던 일이 해결될지도 몰라.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아까 그 해피데이 카드나 이거나 뭐 멘트 다른 거는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구별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었던 다른 카드들. 아까 이게 골드 카드고요. 이게 실버. 골드 카드가 아까 3개였죠. 이렇게 3개. 그 다음 실버 카드 2개. 그 다음 베이지 카드 2개. 그러면 먼저 베이지 카드부터 들어볼게요. 자, 이 카드는 뭘까요? 이 카드. 베이지 카드 중에서 이 카드 여기 있네요. 이게 가수 카드네요. 가수 카드 한번 멘트 들어볼게요. 마법의 힘이 필요. 아, 이게 아까 운세 카드로 돼 있었죠? 이거를 직업 카드를 넣고 이렇게 하면 마법의 힘이 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 A 쪽으로 직업 멘트로 바꾸고 해볼게요. 굉장한 걸? 내가 어른이 되었어. 넌 역시 특별한 사람이야. 어떤 고민이든 우리가 해결해 줄게. 서둘러,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해. 뭐든지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주방일은 나에게 맡겨. 변신한 내 모습 어때? 감쪽됐지? 어떤 고민이든 우리가 해결해줄게. 자, 여기까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나온 멘트가 또 나오는 걸 보니 여기까지 이게 가수 멘트였어요. 가수. 자, 베이지 카드 중에 가수. 가수. 그 다음에 이거 베이지 카드인데 이건 뭘까요? 보니까 프린세스 베이지 카드예요. 한번 멘트 들어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넌 역시 특별한 사람이야. 나가라. 완벽하지? 뭐든지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근데 각 카드마다 그렇게 구별된 멘트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기분 탓일까요? 자, 일단 다른 것도 또 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이지 프린세스 카드 들어봤고요. 이제 실버 카드 한번 들어볼게요. 실버 카드가 아까 뭐였죠? 이거는 이거 두 번째 거. 이것도 프린세스 카드예요. 이것도 멘트 똑같으려나? 들어볼게요. 내가 공주라니! 말도 안 돼! 프린세스라서 멘트가 나와 한번 맞아주지 않을래?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나와 한번 맞아주지 않을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구별되죠. 이거 이 카드는 진짜 프린세스 그 옷에 맞는 그런 멘트 드린 것 같아요. 왕자님 멘트하고. 자, 실버 하나 들어봤고요. 그 다음 실버 카드는 이 카드가 무슨 카드죠? 볼까요? 실버 카드 중에서 이 실버 카드 맞죠? 왜 없는 것 같지? 실버 카드. 여기네. 처음에 가수. 가수 실버 카드예요. 아리. 다 아리 거이신 건 아시죠? 자, 눌러볼게요. 사인해드릴까요? 그럼 이제부터 무대를 즐겨볼까? 전 여러분이 있어 행복해요. 그럼 이제부터 무대를 즐겨볼까?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가수가 되고 싶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가수가 되고 싶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확실히 실버 멘트는 멘트가 구별이 되네요. 이 가수에 따른 그런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아까는 프린세스에 따른 멘트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골드 카드 세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맨 처음 가수 같아요. 맞죠? 골드 카드 가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무대를 즐겨볼까? 자, 가수 멘트는 아까 똑같네요. 이 골드. 그리고 그 다음 프린세스일까요? 골드. 저 맞네요. 프린세스. 다양한 다른 직업도 들을 수 있는 다른 멘트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좀.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맞네요. 아까랑 지금 똑같은 것 같죠? 이 드레스 정말 아름답지 않아?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이렇게 간단하게 프린세스 골드 멘트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골드가 아니고 스페셜 카드였네요. 아리의 아이돌 의상이에요. 이건 어떤 멘트가 나올까요? 전 여러분이 있어 행복해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럼 이제부터 무대를 즐겨볼까? 전 여러분이 있어 행복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 스페셜 카드 아리 아이돌 의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좀 아쉬웠던 거는 중복되는 멘트들이 많고요. 제가 아직 다른 직업의 카드를 아직 시연을 안 해봐서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멘트를 들을 수 없었던 거, 또 중복되는 게 많았던 거,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자, 다음에 제가 구입해서 들려드린다고 했죠? 자, 구입한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체인징 카드 세트 중에서 1, 2, 3 중에서 슈엘 세트 3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시연을 했던 체인징 카드 스캔북으로 시연을 멘트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어링 하트 체인징 카드 스캔북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약간 멘트들이 중복되고 직업들이 다양하지 않아서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았었지만 자 다음에 슈엘편 세트 3는 다양한 직업들이 많으니까 그 세트들로 시연을 하면 더 재미있게 시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